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길고양이 50여 마리를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인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 가족이 관련 기사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 비난 댓글을 단 시민을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란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 가족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단 11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보호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의 친누나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이번 사건의 격분에 자신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특정해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 및 사실을 적시했다며 부모님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하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출가해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어 동생의 행동을 알지 못하였지만 일부 네티즌이 고소인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인스타그램까지 따로 개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로 일반인을 고소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동탄 고양이 학대 가해자 누나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길련은 생명 존중이 무시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에서 4월 발생한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은 20대 후반 남성이 길고양이 50여 마리를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을 붓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인 사건이다.